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단수 시기에 장이 흔들릴 때 이렇게 하세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 요렇게 관찰해 주면서 또 관리해 줄 아이가 없는지 요렇게 살펴보는 도중에 요 자이언트 킹이 제가 또 한달 전인가 제가 요 아이가 아주 말랑거리지 않고 쪼글거리지 않는데도 요 아이가 화분에서 놀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물을 주었더니 요 아이가 더 짱짱해지면서 흔들리는 증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주고 이제는 단수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요 아이를 또 제가 한번 또 살짝 만져보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또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는데 지금 여름 단수 시기인데 그때 줄 때도 줄까 말까 하다가 주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 자이언트 킹이 이 다른 아이들 저희 집에 있는 창들과는 다르게 자꾸 물을 달라고 예 요렇게 조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재작년에 조금 이상이 있었던 아이죠. 예, 지금 생각해 보니 자꾸 그물 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물을 조금 챙겨주는 바람에 재작년에 조금 중간 입장이 한두 개 무르고 이럴 때, 가을에 새로 분갈이 해주고, 또더 신경 쓴다고, 또 영양제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느라 요 아이가 웃자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창은 웃자라면은 아주 보기가 싫죠. 예, 그래서 더 웃자라기 전에 요 아이를 적심을 해서 새뿌리를 받고, 예, 요렇게 뿌리가 잘 나서, 예, 작년 가을에 요렇게 다시 또요 화분에 심어주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아, 너는 참, 물을 진짜,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할 때마다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 흔들리는 아이를 물을 주지 않고 제가 항상 해오는 방법이 있어요. 예, 요렇게 흙에 화분에 딱 붙어서 힘이 없이 요렇게 흔들거리는 아이들은 제가 그렇게 해주다가 예, 요렇게 해주다가 제가 아, 참 영상을 찍으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던 걸 멈추고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여름 이제 단수 시기에 물을 주면 안 되는데 또 화분에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예, 요런 아이들은 흔들리게 해놓고 또 여름을 보냈다가는 또 아이가 또 단단하지 않은지라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나 하면은, 요렇게 핀셋으로, 창뿐만 아니고, 예, 다른 다육이들도 요렇게, 흙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은,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단단해져 있답니다. 흙에서. 예,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 핀셋으로 이가쪽 있죠? 예, 가장자리 쪽으로 요렇게, 예, 쑤셔서, 예, 요렇게 자꾸 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렇게 해주세요. 예, 요렇게 해주는 것하고 동시에 요 아이가 힘을 받는답니다. 예, 움직이는 현상이 조금 없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하니까 요 아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하는 도중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요렇게, 예, 우리 분갈이 할때 항상 아이들, 힘 받으라고 가장자리 쑤셔 이렇게, 주잖아요. 핀셋으로. 예,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은, 요 아이가, 화분 속이 뿌리 상태, 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 요 아이가 제 생각에는 조금 요 웃자라는 성향을 지닌 아이라고 조금 작은 듯한 화분에 얕죠. 예, 그런 화분에 심어 주어서 이 아이보다
예, 화분 흙이 너무 양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가 쪽에 요렇게 예. 요렇게 힘을 받게 요렇게 쑤셔 주시고, 그리고 요렇게 쑤셔 주시면은 가 쪽에는 이제 이 공간이 비잖아요. 예, 비면은 요렇게 이제 마사를 요렇게 예, 가 쪽에 더 추가해서 요렇게 얹어주면 된답니다. 예, 요렇게 창뿐만 아니고 다른 다육이 혹시 아이가 흙에서 화분에서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뿌리 쪽에 아이가 혹시 뭐텅 비어 있다거나 예, 뭐 그런 식으로 됐을 때이 아이가 아주 단단해지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자이언트킹이 또 흔들거리면서 물을 달라고 하길래 이제는 절대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단수식이고, 그리고 지금 또비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요렇게 예, 관리를 해주고, 예, 우리 이웃님들한테 또 혹시 그런 아이가 보이면은 예, 같이 저처럼 요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핀셋으로 쑤셔 주시고, 예, 요렇게 흙, 마사로 요렇게 더 추가해서 얹어 주시면은 이 아이가 안 흔들린답니다. 예, 단단해졌네요, 좀. 예, 요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런 아이를 발견을 하셨다면은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시기에 다시 조금 예, 큰 화분으로 예, 큰 화분으로 그렇게 분갈이 다시 해 주시면은 요 아이가 더 건강하고 더 대품으로 예, 그렇게 자랄 수 있지 싶어요. 예, 그래서 오전에 관리해 주다가 항상 관리를 또 해주고 나서 이웃님들한테 또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관리하다가 생각이 나서 멈추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이웃님들한테 보여드렸네요. 예,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가 뿌리 흙 속에서 좀 놀더라도 더 힘을 조금 받을 수 있고, 예, 그렇게 물을 주지 마시고, 예, 요렇게 여름을 지내면 될것 같아요. 예, 혹시 창이 아니라도, 혹시 다른 아이들 혹시 흔들거리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은, 요렇게 자이언트킹처럼 그렇게 또 관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예, 요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요런 증상이 생기나 하면은, 이 뿌리 속에서 뿌리가 조금 뭐 말라서 없어질 경우도 있고, 예, 그러면은 이 뿌리가 소실되면 아무래도 공간이 비잖아요. 예, 그래서 흙이 아무래도 공간이 비니까 흔들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가 쪽으로 이렇게 쑤셔주면은 안쪽으로 그빈 공간이 흙이 또다 가니까 예, 그런 예, 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혹시 요런 아이들이 없는지, 혹시 창이 고른 아이가 있으면은 올여름에는 요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가을쯤에 조금 더 깊거나 조금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새로 예, 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요 아이를 너무 좀 우짤한다고 조금 좀 얕죠. 예, 높이가 좀 얕아서 아이가 조금 힘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자이언티킹 요 아이 또 관리해 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 지금 이제부터 단수 시기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창들은 무조건 물을 많이 아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물을 단수 잘 하셔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창, 저기 제가 또창 관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창군생이죠. 예, 창군생 요 아이가 물만 주면은 입장이 이렇게 늑대대 하면서 힘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엽이 진 상태에서 그래도 아래쪽 입장이 하엽이 덜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쪼글거리는 하엽이 있는 상태로 물을 주었다가는 또 요렇게 창들끼리 힘이 세워져서 이 창들끼리 많이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창들끼리 부딪히면은 서로 상처가 나고, 그리고 또이고 창들끼리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하면은 이렇게 공간도 없이 통풍되는 자리도 없이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예,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상태여서
그런데 또요 아이가 너무 또 물을 말렸는지라 물을 한번 줄 그런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 아래쪽에 제일 아래 입장에 쪼글쪼글 거리는 그 아이를 제가 또 항상 입장을 잘라주는 예, 그런 방법을 쓰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아래 입장, 제일 아래 입장만 돌아가면서 잘라주었답니다. 예, 그렇게 잘라주고 한 3, 4일, 4, 5일 정도 예, 말랐는 상태에서 제가 물을 주었더니 예, 요렇게 예, 아래 입장 잘랐는 거는 이제 안 탱탱해지니까 그 아이는 이제 말라서 없어지는 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없는 관계로 요렇게 구멍이 나서 통풍은 잘 되게 하고 예, 그 위에 입장부터 예, 물을 먹어서 이렇게 짱짱하게 되었죠. 예, 제가 그래서 요 아이를 물 주려고 예, 그런 방법을 썼답니다. 예, 요렇게 창군생이나 창이나 요런 아이들은 자꾸 아래쪽으로 늑대대하게 붙어서 또 요, 얼굴 하나면은 또뭐 붙으면은 또 괜찮은데 요렇게 얼굴끼리 부딪히면은 예, 안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아랫 입장을 먼저 잘라서 한 4, 5일 그렇게 마르게 했다가 예, 물을 주었더니 예, 요렇게 예, 괜찮네요. 예. 항상 요 아이는 아랫 입장이 예, 그런 상태가 되면은 먼저 아랫 입장을 정리를 해주고 요 아이는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그런 아이에 따라서 맞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예,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창군생도 요렇게 이제 여름 단수하기 전에 마지막 요렇게 짱짱하게 만들어서 8월 말까지 무사하게 단수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또 해주었고 예, 다른 아이들 창은 보니까 예, 다 요렇게 단수하면서 그대로 지내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도 창. 예, 그리고 베란다에서 요렇게만 창을 관리를 해주니까 베란다에서 창이 그렇게 우쭐하지 않고 그래도 제일 멋스럽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을부터는 또 아주 예, 화려하게 또 물도 들어주니까 창은 키우면 베란다에서 키우기 그리고 또 병충해도 잘 없죠. 예, 그래서 키우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헬리오스도 예, 물은 다 빠졌지만은 이제 잠잘 준비하면서 여름을 잘 보내고 있다가 가을, 겨울, 봄까지 예쁘게 물이 들어주겠죠. 예, 멕시코 야생 에보니 예, 다 창은 저 자이언트 킹 빼고는 다 괜찮게 잠잘 준비를 하면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미란다도 예, 조금 상태 안 좋았던 아이 예, 물한번더 주고 이렇게 잘 괜찮네요. 예. 패션 예, 저기 또 흑장미도 예, 저렇게 잠잘 준비하고 있고 예, 작은 빅터레이트 요 아이도 예, 괜찮고 마디바 예, 요 아이도 괜찮고 예, 저쪽에 오래 묵은 예, 조창이랑 예, 립스틱 요창도 예, 이렇게 괜찮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이언트 킹이 요렇게 흔들리길래 요렇게 관리를 해주고 다른 아이 창도 괜찮은지 예,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보았네요.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요렇게 저희 자이언트 킹처럼 흔들리는 아이 있으면은 예, 마사 가장자리 쪽으로 핀셋으로 그렇게 쑤셔서 가운데 쪽으로 힘을 받게 아이들 해주고 마사를 예,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